아니 진짜 냄새 딱 나더라. 한 번 꺾는 거에서 진짜 냄새 그냥 너무 심하게 나더라. 탈리아 카시오페아인데 킨드레드를 박는다고? 그거 맞아? 평타를 어떻게 때리려고 이걸 킨드레드를 박는 거지? 생각이 있겠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유채화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 유채화 있으면 포텐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미드클레드에? 우리 그라가스도 당연히. 어 뭐야 마우스 속도 이상해. 마우스 속도가 너무 빨라. 이거 왜 이래?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한데? 왜 이러냐? 어? 나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 아까 칼바람 할 때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 중국 서버 이슈인 것 같은데? 뭐야 다 정상인데? 아니 여기 서버가 갑자기 감도가 이상해졌어. 이거 뭐야 어떻게 조절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이거 중국 롤이 이상한 것 같은데 누나? 아니 이거를 갑자기 한 판만에 마우스 감도 바꿔서 게임하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님들 평소보다 두 배는 빨라. 50으로 하니까 그나마 지금 30으로 바꾸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누가 미드야? 맞아요. 아 나 지금 벌써 피해의식 생겼어. 지금 벌써 피해의식 만땅입니다. 이번 판 클릭 미스 나오면 무조건 감도 탓. 아 화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내려져. 어지럽네.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님들도 모르겠죠? 아니면 혹시 이런 일 겪으신 분? 이거 진짜 왜 이러지? 롤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진짜 일평생 하면서 12년을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걸 겪을 수 있구나. 이런 돌발 상황을. 아니 이게 라인전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타 가면은 진짜 에반데? 어? 3렙 안 돼서 다행이다. 어? 개에반데? 감도 탓. 감도 탓이다. 감도가 이상해. 감도가 이상해서 무빙이 안 돼. 아니 이거 텔포가 아니라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사이즈를? 이거 어떡하냐? 다이브 안 하나? 다이브 들어오겠지 당연히? 응 안 됐어. 보여라. 이제 차이. 풀이 없을 때 반드시 노릴 텐데. 지금 클레드가 바텀으로 내려가는 건 바텀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 같아. 빼줄 수 있니? 탈리아도 간 것 같은데 이거는? 탈리아랑 같이 간 것 같은데? 일단 클레드 노플. 내려가서 커버라도 해야 될 듯? 애매한데 여기 서 있기? 이거는 미드를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탈리아 바텀 다이브 같은데? 어, 잘 버텼다. 다 잡긴 잡겠다. 어떻게 죽어도. 나 증강 좀 먹을게. 공은 아낄게. 잡을만 한데 노플이라?
아, 야, 그거 윗바에게 시비 걸리면은 나 절대 쳐다도 안 본다. 이거 무조건 준비해, 전용 준비해야 돼요. 전 써서 8분 준비해야 돼요. 8분에 딱 궁쿨도 돌기 때문에. 아우, 쿠키를 괜히 팔아, 괜히 먹었네. 팔면 제어가드 나오는데. 클레드 지금 라클이 느려서 아이템이 사서 가도 안 놓치겠다. 뭐야, 용가네? 전용 안 해? 그래, 뭐. 그러네? 핑도 이상하네? 핑 지금 봤어. 근데 핑은 좀, 튀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아니, 핑을 아니까 핑이 밀리는 게 느껴지잖아, 님들. 어, 큰일 났다. 이게 궁이 없긴 한데. 빼야 될 듯? 뺄 수 있니, 근데? 어, 뺄 수 있겠다. 미드 빨리 한번 클리어 하자. 한번 클리어하고 바텀 가면은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가불기거든요, 이 움직임? 상대 바텀 조금만 고집부려도. 와드가 있네 여기. 일단 가봄. 보였음. 지금 보였음. 안 빼면 탈리아 있는거임. 탈리아가 부시에 있을 확률이 좀 있다. 이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탈리아 공 뺐으니까 나쁘지 않다. 아니 얘는 클레드인데 로밍 안 가고 그냥 라인에서 이것만 하네. 미드 클레드인데 박아야 되나 이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 좀 더 참지. 좀만 더 참지. 참지 못했나? 나였으면 진짜 전령 죽기 전까지 모습 안 보여줬어요. 플래시 노플. 탈리아 노궁임. 뭐다 뭐다. 오히려 앞에서 개나대에서 탈리아 기환 한번 끊어주면 개이득임. 끊었다 기환. 개이득이죠? 탈리아 집 못 갔음. 탈리아 여기 있음. 탈리아도 노플. 아니 진짜 냄새 딱 나더라. 한 번 꺾는 거에서 진짜 냄새 그냥 너무 심하게 나더라. 얘 노텔이라 끊으면 되게 좋은데. 아 진짜 이럴 때마다 부여왕을 사고 싶은 욕구가 진짜 목끝까지 올라와. 설거 좀 그만 뜨더라. 너무 많이 뜯기는데 근데? 근데 또 탈리아 궁은 돌았는데 클레드는 아직 궁이 없어가지고 와도 안 죽을듯? 얘 왜 미드 봐주지? 나 미드 아니오만 타이밍인데. 바텀일 듯 아마? 바텀이네. 개퍼네. 바텀 부시일 확률 진짜 한 85% 정도 된다. 이제 오겠다 탈리아도.
싸움 가볼까 얘들아 바로? 와 이게 안 걸리네. 탑과 그라가스야. 돈이 굉장히 애매하군요. 이거를 뭘로 진화시킬까? 일단 돈을 다 소모하긴 했는데. 일로 갈게. 이거 미드 한번 지우고 가는 게 상대가 심리전 다 더 잘 걸리겠다. 오우 나 결계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당황했잖아. 죽었네. 어우 마우스 진짜. 어 죽은 것 같아. 아 마우스 감도만 안 이상했어도 이거 신경 쓸 시간에 이 흐름을 못 늦췄을 리가 없는데. 아, 최대한 생각하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판이니까. 너무 오랜만에 게임을 하면은 연습 모드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겠어 이런 거를. 혼잔데. 피 다 빼놨다. 집 안 갔다 오면은 바로 내리는 상태임. 집을 눌렀겠지 아마 용 준비하려고. 드라가스는 왜 저기서 지원핑을 찍는 거야? 자기 위치 봐달라는 건가? 어, 2차까지 밀겠는데? 할리아가 미드네? 그냥 얌전히 용이나 치자. 여기 들어가지 마. 아니 라칸쿵 아무도 안 맞은 거 아님? 뭔가 좀 이상했는데? 어 표식으로 킨드레드가 다 끌어들이고 있어. 근데 이길만 한데? 뭔데? CS 먹어야지. 뭔가 좀 아닌 듯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야 집가 집가 다 집가. 두개 사야지. 미치베인 가야겠다. 3코어까지 왔으니까. 미드 조심해줘. 셀포면은 우리 팀이 이럴 때 한 명이 잘리면 오히려 좋은데. 바로 가네. 안 가네. 어, 한 번 더 보여줄까, 차라리 바텀? 아니다, 그냥 가서 걸면 끝나겠다, 이거는. 아니, 가서 같이 있는 게 나을 듯. 어?
없애줘야 되겠다. 캐리 빠이빠이.